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쟁이 가장 치열한데 정봉주 의원의 발언에 가장 큰 주목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안 여쭤볼 수가 없어가지고. 예, 어제 세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예, 전당대회 지금 최고위원 2등인데 이재명 파리 무리를 뿌리 뽑겠다. 예, 내부의 암덩어린 이재명 파리 잘라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 혁신 시작하겠다. 그 전에 흘러나왔던 얘기는 이제 어쨌든 최고위원회의는 만장일치지 아니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박원석 전 의원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고,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전 대표 애정한다 이 말은 했지만, 일단 당내 이재명 파리가 누굽니까? 예. 아, 그거는 모르겠고 다 팔고 있으니까요. 누가 한 사람만 지칭하기가 어렵죠. 지금 다 팔잖아요. 그리고 정봉주 의원이 명파리 뿌리 뽑겠다고 하니까 최고위원 후보들 전원이 일제히 또 저거를 성토를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다 팔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요, 저 하여튼 재밌는 이제 워딩이거든요. 박원석 전 의원이 공개한 이제 소위 말해서 수석 최고위원의 김민석 최고위원을 이재명 대표가 밀고 있고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것도 조금 스무스하지 못하거든요. 거기에 정봉주 의원이 서운하죠. 이재명 대표를 오랫동안 그래도 도왔던 분이에요. 예. 정봉주 대표가. 친명이죠, 확실히. 정봉주 예. 의원이. 그래서 뭐 친명 아닐 때부터 도왔어요. 어? 이재명 대표가 콩쿵 갔고 막 이렇게 할때 가장 이렇게 앞장서서 돕고 옹호했던 분인데, 1등 수석 최고위원을 너무 노골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운하고 기분 나쁘죠.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가 박원석 의원을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사실 유무와는 상관없이 첫 번째, 현재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득표력에 하자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지지자들로 그득 찬 전당대회에서 이재명한테 반기를 든 형태의 후보가 돼버리니, 아니,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은 계산력이 빠른 사람 아닙니까? 아니, 예. 그래도 이해할 수 없고 몹시 서운하죠,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사석에서 뭐 했다고 만약에 친다면, 여러 군데서 얘기했다는 이게 거 아닙니까? 공개되면서 이제 그 바로 이 득표율에 하자가 생긴 거 그럼 아니에요?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2등인데? 달라지고 있잖아요. 좀 더, 이재명 예. 대표가 김민석 최고위원 아, 후보를 원래는, 아. 노골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달라지는 조짐이 예, 보여졌고요. 호남부터 보여졌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정봉주 파동이 나면서 정봉주 득표력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해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당 혁신이 시작된다.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이재명 파리한 분들 뿌리 예. 뽑겠다. 이걸 당 혁신으로 지금 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대 끝나고 내가 그런 명파리 뿌리 뽑는 당 혁신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 예. 이재명 대표를 계속 문제 제기할 수 없으니까 현실적인 득표력 때문에 그거에 지장이 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명파리를 끌어들여서 앞으로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도 싸우겠다는 네, 얘기예요, 그 이게. 사실은 예. 정봉주다운 얘기지. 사실은 이재명 파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걸수 있다. 승부 아니, 걸었다. 이재명 이름 석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명파리라는 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재명 이 독주 체제, 여기서 명파리 하는 거, 이거 다 한묶음이죠. 이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투쟁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이고요. 그래서 제3의 가상인물이 등장한 게 명파리예요. 알겠습니다. 더 여쭙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의 예. 시간 관계상 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